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. 그래. 하민이도 아침 먹어야지. 저 어제 냉면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. 배가 아파요. 아, 약 줄까? 네. 하민이 냉면 어디서 먹었는데? 아빠랑 작은 할머니랑요. 작은 할머니? 네. 셋이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고? 저리 꺼지라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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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가 뭔데 이 새끼야?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기어들어와서. 야, 당장 나가. 내가 왜 나가, 내가? 야, 할머니가 여기 내 집이라는 말 못 들었어? 그럼 할머니한테 가서 따져. 당장 안 나가면 경찰 신고할 테니까. 뭘로 신고할 건데? 신고할 건덕 지나 있어? 너 장명철이랑 짜고 나한테 해라 했잖아. 아니야? 지랄하고 자빠졌네. 지우 봉안당해서. 야, 아니야? 아니면 아니라고, 이 자식아. 이제 아주 생사람 잡네. 아, 조용히 나가면 없던 일로 해줄게. 빨리 나가. 뭘 없던 일로 해, 이 새끼가. 그만하지 못해. 아유, 씨.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집에서 같이 못 살겠네. 엄마, 짐 싸. 이놈의 집구석 당장 나가게. 가고는 했지만 너무 급작스럽다. 어차피 이러기로 했던 거잖아. 더 복잡해지기 전에 나가자. 그게 좋아. 두 사람이랑 어머니 말이야. 그 집에서 나가는 게 어때? 왜? 뭐 할머니 잘못되시면 우리도 꺼지라고? 그게 아니라 어머니 체면치료 받을 거라며. 혹시나 떠오르는 대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위험하실까 봐 그래. 난 찬성. 일단 할머니 찾아뵙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. 우리 다 나가면 뭐 어쩌려고. 나 혼자 전담막 하고 싶어서 그래. 생각해둔 것도 있고. 그리고 넌 그 집에서 좀 편하게 네 몸 챙겨.